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0일 국제조세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화 시대에는 조세정책의 국제적 조화가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법인세 증세를 지향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전 산업 생산이 지난달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공업은 지난달보다 2.3%, 서비스업도 0.8% 각각 늘었습니다. 또 소매 판매도 2.3% 증가했지만 설비 투자는 0.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3년 1월 종합경기 전망치가 85.7로 8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고 지난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미국 재정절벽 협상 난항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비가 오고 흐린 날에도 전기를 생산하는 버스 정류장이 생긴다고 서울시청이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고층 건물로 그늘이 많은 서울 도심의 정류장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CIS계 방막 태양전지를 종로 2가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고 실증 작업을 진행합니다.